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기초다지기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낱말과 문장을 발음글씨로 써보겠습니다. 동물, 성대, 쉼터, 절약, 물고기는 몸속에 있는 부레로 여러 가지 소리를 냅니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디귿은 중심선 위에서 1, 2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분의 나누어서 이응을 적습니다. 물자 미음 중심선 위에서 1, 2분의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리을을 3, 4분의 반반 들어가도록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습니다. 성대 시옷은 1번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4분의 2형을 적습니다. 대자 디귿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끝을 올려 적습니다. 짧게 디귿의 끝부분에 적습니다.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쉼터, 시옷은 1번 위에서 적습니다. 약간 빛이 올라갑니다. 비춰내리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미음은 4분의 적습니다. 트자 티엇은 1번, 3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끝을 약간 올려줬고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번, 4분의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절약 지엇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습니다. 리을을 4분의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습니다. 약자 이형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물고기는 미음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리을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고자 기역은 1번, 2번, 4번 쪽으로 약간 삐쳐내립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기자, 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니은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번에 나누어서 니은을 적습니다. 몸속에 미음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미음을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속자 시옷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길게 가로획을 긋고 기역을 3, 4분의 나누어 적습니다. 엣자 이형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있는 이응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세로 획은 짧게 긋습니다. 이응의 끝부분에 시옷을 시작해서 적고 이의 끝부분에 시옷의 시작점을 적습니다. 있는 이응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분의 니은을 나누어 적습니다. 붓자 비읍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레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짧게, 길게 슬랙을 긋습니다. 보레로, 리을은 1번, 2번에 반반 나누어서 적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여자 2형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받침이 없기 때문에 세로획을 길게 긋고, 리을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기역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세로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고 1번, 3번 반반 들어가게 지읒을 적습니다. 받침이 없기 때문에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소리를 시옷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리자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리을의 끝부분을 이에 붙여 적습니다. 리을은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적고 간격에 유의하면서 3, 4번의 리을을 나누어 적습니다. 니은 1번, 2번 쪽으로 약간 끝을 올려 적고요. 짧게 길게 적고 비읍은 4번에 적습니다. 니자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길게 세로획을 적습니다. 닷자 1번, 3번, 4번 쪽으로 끝이 올라갑니다. 길게 세로획을 적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원점을 찍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은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름모형 글자가 됩니다. 물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에서는 첫 자음자, 마지막 자음자가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선 안에 들어가도록 적고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첫 자음자와 마지막 자음자의 크기는 비슷하게 적어줍니다. 물자도 마찬가지 이두선 안에 미음과 리을이 들어가도록 적고 가운데 길게 중심선을 그어줍니다. 리을은 두 군데 간격을 깎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성자를 적을 때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형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적습니다. 받침이 있는 이런 글자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2번, 4번에 오는 세로획을 짧게 적으면 됩니다. 대자, 디귿의 끝부분을 에에 붙여 적고요. 자음자 옆에 모음자 에나 에가 올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없습니다. 2번, 4번에 세로 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쉼터, 쉼자도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쉼자를 적을 때 이렇게 선을 그으면 미음의 이 뒷부분이 이 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약간 삐쳐 올리고 삐쳐 내리면 되겠습니다. 터자, 터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기울인 세모형 글자를 적을 때 2번, 4번에 세로획을 길게 적고 절자와 약자도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받침이 있고요. 그리고 이 2번, 4번에 오는 세로핵을 짧게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이 자음의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를 쓰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 부분이 선 밖으로 튀어나갔기 때문에 잘못된 글자입니다. 이너비, 이너비를 깎게 해주고요. 여기서도 이너비, 이너비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고기, 물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죠. 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으면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첫 자음자, 마지막 자음자 글자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고 가운데 중심에 있는 가로 획을 길게 적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두 자음자가 선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이사이에 간격 유의하면서 적습니다. 곶자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는 받침이 없고 3, 4분의 오, 요, 으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기억의 이 부분 약간 빗섬이 내립니다. 기자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넓이를 비슷하게 하고 세로핵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몸속에 몸자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속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를 적을 때이두선 사이에 자음이 들어가도록 적습니다. 그 다음 애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있는 이자 네모형 글자, 는자는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자를 적을 때 앞부분의 시옷은 이 이형의 끝나는 부분 밑에서 시작점을 적고요. 두 번째 시옷은 이자 끝나는 부분에 시작점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이 부분이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붓자 이렇게 그으면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는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고요. 렛자는 이 부분이 약간 빛이 올리고 2번 4번에 에나 예가 올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이런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 롯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는 3, 4분의 5, 요, 으 모음이 온다고 했죠. 리을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적고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습니다. 여러 이 부분 여자도 기울인 세모형, 럿자도 기울인 세모형 이 부분이 약간 빛이 올려 적고요. 이너비 비슷하게 적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짜 이너비 비슷하게 적고요. 기울인 세모형 찢자도 기울인 세모형입니다. 치읓이 1번 3번에 반반 기역도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를 소자 이렇게 하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리자 이 부분보다 약간 간격을 좁게 적고요. 이 부분은 이에 붙도록 적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를자는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이사이 간격을 거의 비슷하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두 리을이 선 안에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냅니다. 냅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받침으로는 비읍이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일직선상에 있도록 합니다. 니은의 끝부분을 에에 붙여 적습니다.
니자 이에 붙여 적습니다. 니은의 끝부분 기울인 세 모형 다자도 디귿의 끝부분을 아예 붙여 적고 이렇게 기울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기울인 세 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이분사분의 세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멋진 글씨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1학기 기초다지기 2단원에서 공부한 낱말과 문장을 바른 글씨로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